노천당 월화대종사 추모다례제와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이 통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는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종단의 사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가운데 예선 통과의 주역 황희찬 선수의 맹활약 뒤에는 어머니의 불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남아 불교 국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파가 자취를 감춘 쉐다곤 파고다의 모습을 현지 취재진이 담았습니다. 간다라 문명의 한반도 전승 역사를 되짚은 책 출판 행사에 중국과 파키스탄 주한대사가 나란히 함께했습니다. 대승불교로 연결된 국가 간의 교류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참선 수행의 길을 걸으며 참불과 음성포교에도 매진하고 있는 수좌 함현 스님이 세 번째 신곡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을 지낸 노천당 월화대종사 추모다례제와 큰 스님의 수행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이 통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종정 성파대종사는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수행에 정진하고 종단의 사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천당 월화대종사의 열반 제19주기 추모다례제가 영축총림 통로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월화스님은 청정비구의 삶을 통해 자비와 희생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평화와 생명존중 사상을 전한 참 수행자입니다. 특히 통로사 초대 방장과 조계종 제9대 종정을 맡아 총림과 종단 등 우리나라 불교계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런 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은사 스님 영전에 꽃과 차공양을 올리며 스님의 뜻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열반하셔가지고 금년에 제가 19주기 오늘 제를 올리는데 우리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제자들은 열심히 정진하고 종단에 사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모 다례제에 이어 제10회 영축문화 대상 시상식이 마련됐습니다. 영축문화 대상은 월화대종사의 수행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학술문화상과 봉사실천상, 포교원력상 등 3개 부문에서 해마다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10회 영축문화 대상에는 역대 조사의 선호록과 근대 한국 선사들의 선사상 고찰 등으로 불교계 학술 발전에 기여한 동국대 불교학술원 김호기 HK 교수와 지난 20여 년간 이주 근로자와 결혼 외국 여성의 인권 보호 등 봉사에 헌신해온 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호스님, 그리고 경남 지역 청소년 포교와 생명 존중 사상 고취 등에 이바지한 경남 파라미타협회 지도법사 법광스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를 이루었도록 올해도 훌륭하신 분들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뜻도 있겠지만 통도사가 앞으로 대내적으로 사회와 같이 함께하겠다는 뜻도 천명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축문화재단은 또 연말 연시를 맞아 사회복지시설인 통도사 자비원에 쌀 50가마를 전달하고 부산 해동고 모범학생 10명에게는 장학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한국 축구가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가운데 결승골의 주인공 황희찬 선수의 맹활약 뒤에는 아들의 선전을 기도해온 어머니의 불심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어머니 송영미 씨는 지난 여름 김천 수도암에 아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추검 기도를 접수했고 수도암 수좌 원재 스님은 황 선수를 위한 추검 기도를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원재 스님은
김천 수도암 종무소 보살과 황선수의 어머니가 평소 친분이 깊어 수도암에 아들의 추궁 기도를 올려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선수가 포르투갈전에서 역전 결승골을 터뜨린 뒤 유니폼 상의를 벗고 골 세레머니를 펼쳤을 때 어깨에 새겨진 생명평화 결사 운동의 로고가 노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평화 결사는 지리산 실상사회주 도법스님이 이끄는 생명평화 운동이며, 생명평화 결사를 상징하는 로고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인드라망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딛고 미얀마 지부를 방문 중인 불교계 국제개발협력단체 로터스 월드가 황금불탑 쉐다곤 파고다를 찾았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인한 내전이 이어지면서 세계적 불교 성지 쉐다곤 파고다의 북적이던 인파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얀마 현지를 동행 취재하고 있는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높이 100m, 둘레 400여 미터. 이 초대형 건축물은 세계 3대 사원으로 손꼽는 미얀마 양곤의 불탑 쉐다곤 파고다입니다. 우기를 거치고 건기로 접어들면서 쉐다곤 파고다 곳곳에선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북적였던 인파는 감쪽같이 좌취를 감춘 대신 삼엄한 군 경비 인력들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미얀마는 내전을 겪으면서 각국의 여행 경보 국가로 분리됐고 참배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딛고 3년 만에 미얀마 현지 지부 행사 참석에 앞서 이곳 쉐다곤 파고다를 찾은 국제개발협력단체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이 출가 수행자로서 갖는 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남다릅니다. 이 쉐다곤 그 파고다는 부처님 당시부터 그 소위 신행이 이루어졌던 생생히 살아있는 그러한 파고다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 불자들이 365일 이곳을 참배하고 예경하고 발원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부처님 생전에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며 부처님 머리카락이 안치돼 불자라면 누구나 꼭 한번 가고 싶은 쉐다곤 파고다. 이 거대 불탑의 꼭대기엔 다이아몬드와 루비 등 수많은 보석이 장식돼 있습니다. 60톤 황금으로 뒤덮은 탑의 모습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양곤 도시를 찾는다면 빼놓지 않는 곳. 1순위 관광지 쉐다곤 파고다는 1946년 미얀마의 독립 영웅 아웅상 장군이 독립 요구 연설을, 1988년 아웅상 장군의 딸 수치 여사가 민주화 요구 연설을 해 대규모 대중운동이 촉발한 미얀마인들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미얀마 정부도 더 세계 어떤 문화에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오픈을 해야 되고, 또 국민들도 대우각성해서 그런 그 도량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또 많은 세계 불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참배를 하고 서원하고 발원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인들의 자존심 쉐다곤 파고다. 군부의 엄격한 통제 속에서도 세계인들을 향한 부처님 지혜 광명의 빛을 여전히 내뿜고 있습니다. 양곤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간다라 문명의 한반도 전승 역사를 되짚은 책 불상의 기원을 찾아서 출판 기념회와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중국과 파키스탄 주한대사가 나란히 함께해 대승불교로 연결된 국가 간의 교류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명동의 유명 할랄푸드 식당이 사부대중의 학구열로 가득 찼습니다. 대승불교의 원류 파키스탄 간다라부터 백제불교 도래지 영광 법성포까지 불교 전승 역사를 짚은 책 불상의 기원을 찾아서 출간 기념해 연합뉴스 기자 출신인 최종걸 저자를 중심으로 파키스탄 간다라 문명 연구에 천착해온 학계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하고 한국을 연결하는데 불교를 넓히는데 이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를 세우고 절을 짓자. 오늘날의 파키스탄 북부 간다라 지역은 384년 백제에 불갑사를 세우고 불교를 전파한 마라난타 스님의 고향으로 최초의 불상 조성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이슬람교가 주류지만 과거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고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곱슬머리와 서양인 표정의 불상도 성행했습니다. 당시 간다라 불상은 대승불교 사상과 함께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한국, 일본에 전파돼 동북아 정신문화에 일대 혁신을 안겼습니다. 세미나에선 특히 대승불교가 한반도에 이르는데 결정적 가교 역할을 한 두 나라, 중국과 파키스탄 대사가 직접 자리해 불교 전승의 역사적 의미를 짚었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불교의 관용과 선량함, 상생의 이념은 동아시아 문명의 공동 유전자가 됐다면서 종교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정상이 전략적인 지도 아래 종교 문화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는 파키스탄 역사를 상세히 서술하면서 간다라 문명을 통해 연결된 세 나라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서원했습니다. In short, the Buddhist Gandhara civilization in Gandhara provided an effective bridge between the classical and the modern age and had a great influence on Buddhism in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richnes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landscape of Gandhara is evident in the extraordinary heritage of Buddhist sculptures, especially the Buddha statues. 마라난타 스님의 불교 전승 행적은 1700년 세월 속에서 이처럼 국가 간 유대의 씨앗이 돼 교류 협력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2019년 원행 스님의 파키스탄 국빈 방문에 이어 최근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의 대표유물 부처님 고행상에 한국 전시를 발언하면서 간다라 불교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이 교학이나 선 쪽에 아직도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 스님들 중심으로 역으로 중국과 파키스탄을 함께 하는 중심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미나엔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과 태고종 한국불교신문 주필 승한 스님, 전 청부회장인 윤종원, 기업은행 은행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향후 불교전래 역사에서 비롯된 국가 간 교류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무대 속 한국 불교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스리랑카 출신 우연 스님 등이 올해 불교 활동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동출 스님이 이끄는 도서출판 솔바람은 서울 종로 두산위브 열린선언에서 제19회 불교 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이주민 지원 활동과 문화 포교를 실천한 우연 스님 등 5명에게 표창과 함께 지원금 300만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수상자는 조계사 부설 이주민 쉼터 활동가인 스리랑카 출신 우연 스님과 캄보디아 불교센터 운영자 진우 스님, 조은법 풍경소리 이종만 대표, 조정숙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 베트남 전통악기 연주자인 쯔엉 바오칸입니다. 솔바람은 지난 2001년부터 21년간 67명의 불교 활동가와 단체 모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며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선 수행의 길을 걸으며 찬불과 음성포교에도 매진하고 있는 수좌 함현 스님이 세 번째 신곡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수자 함연 스님이 작사한 신곡 참불가들이 발표됩니다. 함께 기뻐하는 희망의 노래 발표회. 16곡의 참불가는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서울 북한산 선화사 도솔선원 무디따 합창단과 7명의 솔리스트, 그리고 봉은사 유마일 남성 합창단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시중에 나와서 중노릇 하면서 이제까지 중노릇 하면서 밥값을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도심 포교를 하면서 내가 밥값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선 수행의 한 길로 사시방거를 성만한 전 봉암사 주지 함연 스님의 참불가 포교는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참불가 작사가 어느덧 70곡을 넘었고 이제 108곡을 채우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님은 참불가 발표회가 중요한 포교 수단이자 일반인들이 불교를 친숙하게 느끼게 하는 방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연찮게 이 합창단이 포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그 합창단을 만들어서 포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내 여력이 된다면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까지 포교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산스크리트어로 함께 기뻐하다라는 뜻의 무디따 합창단은 공연 준비가 힘들었지만 무대에 설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는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특히 오랜 참선 수행을 바탕으로 써내려간 함연 스님의 참불가 가사 하나하나에 큰 감동을 느낀다는 소감이 주위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에 그렇게 연습을 지금 5월달부터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읽으면 또 새롭고 또 와닿고 부처님 말씀이 살아있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공리라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함연 스님은 내년에는 참불가 전국 합창대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담은 스님의 참불가는 이태원 참사 등 어려움을 겪는 지금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선명서화대가 운곡스님 개인전이 선서화 갤러리 법당인 부산 을파소 관음사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선명서화전에는 운곡스님이 새롭게 제작한 선명서화 5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회 기간에는 운곡스님이 직접 작품을 시연하는 행사가 열리며 수익금은 독거노인과 청소년 가장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운곡스님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갑작스런 한파 속에 주위 어려운 이웃과 고통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복지 현장에서 자비보살행을 펼쳐온 불교 사회복지 지도자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불교 사회복지 지도자들은 소통과 화합을 다지면서 보살행을 앞장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진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지도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충남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 마련한 2022 산하시설 사회복지지도자 최고위 과정 연수교육. 연수교육에는 사회복지재단 산하 전국 180여 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70여 명이 참석해 각 기관 간의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코로나 이후에 불교사회복지의 지향점을 같이 공유하고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 변화하는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현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면서 같이 현장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회복지 지도자 최고위 과정 첫날에는 사회복지재단 시설협의회장 법일스님이 불교 사회복지의 윤리와 가치에 대해 강의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새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연수 이튿날에는 사회복지재단 담당 노무사가 사회복지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를 펼쳤습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 지도자로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불교사회복지를 이끄는 주체로서 지속적인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불교사회복지 지도자들은 이번 연수에 대해 불교복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으로서
정체성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 다들 맑은 또 표정,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대단히 좋고요. 사실 우리가 불교 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 불자로서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의 좋은 또 법문과 또 이런 꼭 필요한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불교 복지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또 갖추어 나가고, 이번 연수에는 오는 12월 7일 제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남양주 북구장애인 복지관 공상길 관장도 동참해 출마의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주인이 되고 사회복지사가 주체가 되는 그런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12월 7일 선거인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불교계 대표하는 사회복지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의 복지 현장에서 자비 나눔을 실천해온 불교사회복지 지도자들은 1박 2일간의 연수를 통해 신심을 새롭게 다지고 복지 현장으로 힘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중부지역 최대 신도 교육도량 천안 가권사 불교대학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돌아보며 신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 가권사 불교대학은 지난 토요일 티웨딩 천안에서 가권사 조실 법인 스님과 주지 대원 스님, 천안불교 사암연합회장 인경 스님, 문진석 이정문 국회의원, 불교대학 동문 등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서는 조실 경애 법인 스님이 공로패를, 주지 대원 스님이 감사패를 받았고, 성기만 총동문회장은 학생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내니 힘든 일들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살의 가권사 불교대학을 동문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만들어진 보살행의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권사 불교대학은 지난 2002년 설립 후 지금까지 2,67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혼자 사는 어르신 무료급식과 목욕봉사 등의 사회봉사활동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5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